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investing.com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 상위에 오른 기업 중 하나인데요. 주가 상승률 상위에 오른 기업을 꼽아봤는데요. 아주아주 맛있는 수제 맥주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네, 미국의 보스턴 비어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3월 달에 급락했을 때 보스턴 비어의 주가가 300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533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그 4월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맥주를 많이 마셨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약 95%가 반강제적으로 재택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맥주 소비가 늘었다고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집콕의 무료함을 맥주로 달랬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맥주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 보스턴 비어의 주가도 같이 급등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8일 그 시장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맥주 판매량이죠.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7.7%,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스턴 비어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약 60%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을까요? 이 보스턴 비어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 맥주에서 성장해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맥주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2013년 약 100만 불 투자해서 약 2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독특한 그 제품을 개발한 거죠. 보스턴 비어의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창업자의 남다른 맥주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좋아하는 만큼 애정을 가지고 이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창업자인 그 팀 코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보스턴 컨설팅을 다니다가 35살에 과감히 때려치고 맥주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집이 원래 양조장을 하던 집이거든요.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다락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것이 고조 할아버지의 맥주 만드는 법을 발견해가지고 그 고조 할아버지의 그 방식을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만든 맥주 브랜드 이름이 사무엘 애덤스라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의미 있고 특히 보스턴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그 브랜드인데, 출시 후 6주 후에 있었던 그 그레이트 아메리칸 비어 페스티벌에서 소비자 선호 지수에서 미국 최고의 맥주로 선정이 됨으로써 이름을 날렸고, 이런 명성 덕분에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계속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스턴 하면은 야구 명문 메이저 보스턴 레드삭스죠. 레드삭스가 2018년부터 그동안은 버드와이저를 그 공식 맥주로 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그 이 사무엘 애덤스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용 맥주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맥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맥주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들도 혹시 견져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화이트진로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좋았는데, 실적으로 까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약 26.2% 늘었고, 영업이익도 약 561억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화이트 맥주가 실적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작년에 출시된 유명한 맥주 브랜드 뭔지 아시죠? 테라와, 그 다음에 진로 이즈백이 마켓셔를 상당히 넓혀갔고요. 네. 두 번째는 마케팅을 잘했어요. 전 소비자한테 어필했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작년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상당히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소비자들한테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롯데 관련 맥주나 소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반대급부 효과를 갖다가 보면서 매출액이 좀 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맥주 시즌은 결국에는 성수기 언젠지 아시죠? 성수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화이트 진로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은 맥주 사업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테라가 각광을 받으면서 상당히 조금 좋게 보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스턴 비어인데요. 그래도 리스크 요인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관 투자가들이 결국에는 주식을 사야지 많이 올라가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세계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패턴은 착한 기업,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이고 친거버넌스, 즉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 착한 회사를 찾는 게 주류고, 이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주류라든지 담배, 도박회사,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회사를 투자를 안 하는 그런 게 대세다 보니까 보스턴 비어 같은 주류는 이런 기관 투자가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상승에는 조금 제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수입 맥주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맥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버드와이저? 밀러. 밀러. 버드와이저. 여기에 사물라덤스가 포함돼 있어요. 보스턴 지역의 그 브루어리로 그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지역 연고성을 가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전국적인 그 다음에 또 보스턴 레드삭스하고의 그 공식 맥주로 인정되면서 글로벌한 이미지는 했습니다만 보스턴 지역이나 미 국내에서는 알려졌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맥주의 컨스트레이션 브랜드나 또는 그 다른 AB 인베브나 그런 브랜드들하고는 아직 경쟁이 안 되죠. 즉 그 이야기는 치열한 그 주류 업계, 맥주 업계의 경쟁에서 보스턴 비어가 어떤 형태의 전략으로 이 경쟁에서 글로벌화 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지 그 부분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비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기업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핫한 해외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필살기 해외 투자.